서류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선우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 너무 중요한 파트죠? 삼국 발전 과정. 자, OX 시작하겠습니다. 1. 고구려는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퇴학을 설치한 왕때 전현무용왕의 공격을 받았다. OXX고요. 자, 불교. 태양 어느 왕입니까? 4세기 소시왕이고요. 전현 무용왕의 공격받은 것은 4세기 고구원왕이죠. 고구원왕입니다. 2.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국왕은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침략한 왜군을 물리쳤다. OX, X고요. 광개토 대왕 비문을 세운 국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고, 5만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침략한 왜군을 물리친 것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3. 달솔 노리사치계를 외에 보내 석가 열애상과 불경을 전한 왕의 제2기관 중에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구공황을 전사시켰다. 노리사치계 외에 보낸 왕은 6세기 백제 성왕이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왕을 죽였던 왕은 4세기 백제 근초왕, OX, X이지요. 4.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웅진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어로 고쳐 중흥을 꾀하였다. OX, X고요. 성왕은 웅진천도가 아니라 부여, 즉 과거의 사비죠.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했던 백제왕은 문주왕이었었죠. 자, 웅진으로 천 문을 열어라. 기억하셔야 돼요. 5. 대로왕은 중국 북쪽의 위에 사신을 보내 군사 원조를 청하였다. 예, OX 오고요. 북주의 위를 우리는 쉽게 북이라고 얘기하죠. 6. 신라는 마립간을 왕으로 사용하던 시기에 왕위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예, 왕위 부자 상속제는 신라, 자, 늘지 마립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뇌물 마립간, 실성 마립간, 늘지 마립간, 자비 마립간, 소지 마립간, 다 마립간이었죠? 기억해 주십시오. 7. 병부를 설치하고 금관 가야를 정복한 국왕은 왕광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짓게 하였다. OX. X죠. 자, 병부 설치, 금관가야 정복은 6세기 버풍왕. 그리고 걸사표를 지어서 수나라에 보냈던 것은 진평왕이었습니다. 8. 이사부에게 대가야를 토벌하라고 명령했던 왕은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OX, X죠. 이사부에게 대가야를 치게 했던 왕은 6세기 진흥왕이고, 건원이라는 신라의 최초의 연호는 버풍왕의 연호입니다. 9. 고구려 영양왕이 북방의 돌궐과 연기하면서 말갈병을 보내 당나라의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너무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 당나라의 요소가 아니라 수나라의 요소 지방입니다. OX, X이죠. 10. 당태종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OX, 자, 오고요. 연도 기억해 주십시오. 안성 싸움 645년입니다.